안녕하세요.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앞 8마디를 도리안과 프리지안 모드를 사용하여서 리아모니제이션을 한 예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에올리안을 사용한 모달 리아모니제이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 에올리안은 내추럴 마이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마이나 곡과 에올리안 곡이 뭐가 다른가요? 하실 수 있죠. 우선 같은 건데 왜 이름을 다르게 얘기하냐면 그때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마이나라는 조성음악으로 말할 때는 내추럴 마이나라고 말을 많이 하고 이것이 모드로 갔을 때 선법 모달로 갔을 때는 에올리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수 B가 연기자로 활동할 때는 정지훈이라고 하고 가수로 활동할 때는 B라고 하듯이 그런 같은 거지만 음악의 그런 카테고리 범주에 따라서 달리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보통 마이너 곡 하면 내추럴 마이너만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곡 안에 내추럴, 하모닉, 멜로디의 요소들이 다 같이 쓰입니다. 저는 처음에 마이너 곡 배울 때 그것이 너무 신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할매 NHM을 구별했었죠. 그런데 나는 그중에서 내추럴 마이너의 색깔만을 내고 싶어. 그럼 마이너 곡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집중하여서 에올리안 곡이라고 해주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서울에 살아. 그러면 마포구에 살아도 되고, 용산구에 살아도 되고, 동작구에 살아도 되죠. 근데 나는 서울에 살지만 그 안에서 마포구 어떤 동에 살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듯이, 마이너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에올리안만을 사용한 마이너 성향의 모달곡이야.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하모니나 멜로딕 마이너의 요소가 나오지 않고, 내추럴 마이너. 에올리안 성향만 띈다 그러면 이거는 에올리안 모달곡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리지널 곡을 들었지만 한번더 들어볼까요?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은 C 마이너 조성의 곡이죠. 토널 곡이었고요. 뭐 이렇게 토널 곡에는 다른 화성도 막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미니시라든지 서브 파이브라든지 그동안 배웠던 서브 파이브, 디미니시 또 다른 대치 코드, 대리 코드들을 막 넣을 수 있는데 모달 하모니에서는 조금 심플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더 덧붙여지면 모달의 색깔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에올리안에서 나오는 화성만을 사용하여서 리암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도는 도, 미플랫, 솔, 시플랫. C-7이고 1도 마이너스 7, 2도는 레, 파, 라플레토, D-7, 플랫5, 2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도는 미플랫솔, 시플랫레, 이플랫 메이저7이기 때문에 플랫3, 메이저7. 4도는 파, 라플레토, 미플랫, F-4도, 마이너스 7. 5도는 솔, 시플랫, 레, 파, G-7, 5도 마이너스 7. 6도는 A 플랫 메이저 7입니다. 그쵸? 라 플랫 도, 미 플랫 솔. 그러니까 플랫 6 메이저, 아이고, 메이저 7. 플랫 6. 그 다음에 여기는 시플랫, 레, 파, 라 플랫. B 플랫 7이기 때문에 플랫 7, 7.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올리안, 내추럴 마이너의 다이아토닉 코드이겠죠. 그러면 이것만을 사용하여서 자,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돌연을 사용했을 땐 F7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F-7을 사용하죠. 1도 마이너, 4도 마이너, 1도 마이너, 4도 마이너를 사용하였고요. 다시 못 알을 때는 1도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됩니다. 1도가 흔들리면 그 못 알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죠. 5도 마이너 7 여기 있는 걸 사용하였고요. 플랫 6 메이저 7, 플랫 7 7, 1도 마이너 이렇게 에올리안에서 나오는 코드만을 사용하여서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도리안 때보다 훨씬 슬픈 것 같아요. 4도 마이너.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5도가 7이 아니고 5도도 마이너, 4도도 마이너 그리고 플랫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안 때의 리언보다는 훨씬 좀 차분하고 정적이고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 모드로도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모드를 하나 정하시고 모드에서 나오는 화성을 3화음 혹은 7화음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멜로디와 어울리는 코드를 찾아서 리하모나이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모드를 사용하여서 리암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